원데이 플레이저 뉴스의 이상준 김소희입니다. 네, 올 한 해도 저희 두 사람이 롯데의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소셜팬 여러분들을 위해 2018년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뉴스 스튜디오에 나와 롯데의 소식들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지난 2017년에 장식한 롯데의 주요 뉴스들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롯데 창립 50주년입니다. 2017년은 롯데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해였는데요. 1967년 4월 3일 롯데제가 창립을 시작으로 50년간 꾸준히 성장해서 지금은 무려 재계 5위의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의 롯데를 만들어주신 고객 여러분들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롯데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행보도 눈길을 끌었죠.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새로운 50년을 다짐했고 지난 10월 12일에는 롯데 지주 주식회사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롯데 지주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비전인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의 의미를 담은 심볼도 공개가 됐는데요. 새로운 롯데의 심볼 함께 만나보실까요? 롯데의 새로운 심볼 어떤 의미일지 많이 궁금하셨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심볼의 둥근 마른 목골은 롯데의 새로운 터전이 된 잠실 롯데월드 타워, 롯데월드볼의 부지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모양을 본뜬 형태인데요. 좌측 하단의 점은 고객의 삶의 시작을, 또 연속되는 선은 롯데와 더불어 풍요롭게 흐르는 삶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의 약자 LVC로도 읽힐 수 있다고 하네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네, 단순해 보이는 심볼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50년 역사를 넘어 100년 신화를 향해 가는 롯데. 2018년의 활약도 많이 많이 기대가 되네요. 두 번째는 롯데월드 타워 그랜드 오픈입니다. 2017년은 롯데월드 타워가 그랜드 오픈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30여 년에 걸쳐 약 4조 2천억 원을 투입한 초고층 프로젝트였죠. 지난 4월 3일 오픈한 롯데월드 타워는 전날 서울 전역에서 관람할 수 있는 화려한 불꽃쇼로 그 탄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망대 서울 스카이와 도심 최대 규모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올해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서 국위선양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7년 롯데 정말 멋진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2015년 당시 100층 돌파 기념 소식을 현장에서 전해드렸던 저로서는 123층 롯데월드 타워 오픈 소식이 더욱 감회가 새롭고 아직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네, 그러면 2018년 롯데 소식도 알아봐야죠. 2018년 롯데그룹의 사회공헌활동 소식은 특별히 오늘의 1일 기상 캐스터분이 전달해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볼까요? 롯데의 따뜻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 날씨입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기엔 정말 추운 날씨인데요. 롯데그룹이 엄마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바로 엄마의 마음이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사회공헌 브랜드 맘편한인데요. 공동 육아 나눔터 제공,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지원, 소외계층 산모를 위한 예비맘 프로젝트 등 꽁꽁 얼어붙은 육아 날씨를 녹일 맘편한 활동으로 롯데그룹의 2018년 육아 날씨는 포근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슈퍼블루 마라톤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날씨입니다. 상암동 일대 한강변을 달리는 슈퍼블루 마라톤은 롯데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슈퍼블루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차갑게 얼어붙은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의 벽을 따뜻하게 녹였다는 소식입니다. 이외에도 롯데는 지난 2013년부터 롯데그룹 페이스북을 통해 시각장애아동, 독거노인, 소아머리 등 어려운 이웃들과 플레저박스로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3만여 박스가 전달되었습니다. 롯데의 이러한 나눔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2018년 날씨도 쭉 맑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상 김소희 캐스터였습니다. 정말 미모의 기상 캐스터였어요. 네, 오늘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롯데 플레저 뉴스. 2017년 롯데 그룹의 주요 뉴스부터 2018년에도 따뜻하게 이어질 사회공헌 활동까지 알찬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유통, 식품, 관광, 서비스, 제조, 건설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해온 롯데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가치로 2018년 한 해도 늘 가까이에서 함께 가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소셜팬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함께 해주실 거죠? 롯데플레저 뉴스는 다음 시간 더 즐겁고 행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